와, 주차장 꽉 찼어. 그때 왔을 때는 차가 한 대도 없어가지고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차장이 꽉 차가 만 차에 만 차. 와, 금오름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죠. 숲 이름은 희망의 숲길이에요. 오, 700m인데 20분은 넘게 걸리는 것 같아. 자, 작은 백록담이 보이는지 가서 볼까요? 오, 보이네. 진짜 백록담이 있네. 와. 물이 그래도 꽤나 많이 차 있어요. 와, 멋있네. 저기 목책 뚫려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 왔잖아요. 거기가 이제 일제 동굴 진지예요. 저 위에 있는 그 뒤하고 이쪽이 연결되어져 있어. 야, 일본 놈들 진짜 업무가 살짝 있어가지고요. 저 멀리 조망이 되진 않아. 조망이 끝내주네. 아, 이렇게 또 조망 좋은 날 올라와 봐야 된다니까요. 올라와 봐야 할수 있어. 여기서 있죠? 해발 427m인데, 오, 금악마을이 있고요. 1동굴이 17m, 2동굴이 12m 정도. 오, 4.3 때 주민분들이 여기 와서 숨기도 했대요. 일본 놈들이 뚫어놨는데, 덕분이라고 볼수 있죠. 여기, 그때도 내려가기 망했는데, 지금도 한번 볼까요? 아이고, 살짝 미끄러워요. 아이고, 4.3 때 여기까지 와서 숨었어. 이야, 진짜 여기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겠죠? 아, 이런 식으로. 오, 여기 들어가 볼수 있네. 한번 넘어서 들어가 볼까요? 안에까지 못 들어가도 저기까지 가볼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해서 길이 났어. 와, 오, 진짜 동굴 덮고 하면은 전혀 안 보이겠는데요? 와, 오, 무섭다, 무서워. 오, 무서워. 17m니까, 저 안쪽으로. 엄청 깊다는 소리네. 이걸 또 일본 놈들은 또 어떻게 뚫었대? 참, 진짜. 정말 가지가지해, 일본 놈들. 와, 조망이 좋죠? 금오름 여기, 여러분들, 이쪽 서부 지역 오시면은, 저 아래 주차하시고 천천히 걸어 올라오시면 간단하니까 오셔가지고 잠깐 보고 가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조망도 좋고, 공기도 좋고, 좋습니다. 어저께 비가 좀 내렸는데 많이 내리진 않아가지고 저만치만 있는 거예요. 이 화산 안반이다 보니까 물이 금방금방 빠져요. 오, 그래도 가까이 가보면 물이 잘 보일 것 같아. 가보죠. 와, 지난번에 왔을 때 물이 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보니까 물이 이렇게 빠지니까, 와, 물이 차도 여기 깊지 않다는 소리네요? 오,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오, 살짝, 뻘이야, 뻘. 아유, 무서워라. 오, 멋지다. 최곤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